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네. 영화 좋아해요, 영화? 영화 좋아하지, 한국 영화 좋아해요. 한국 영화? 네. 나는 영화를 좋아해도 우린 볼 수가 없잖아. 다운받아서 보잖아. 그런데, 영화인들 중에. 네. 녹수 선생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 누가 있을까? 저 마동석. 마동석? 내가 봐도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재밌고 멋있고. 그러면 마동석이란 사람이 과연 누군가? 한번 오늘 심오하게 한번. 마동석이란 사람? 점을 한번 봐달라는 얘기지. 점을? 점을. 마동석이란 사람이 원래는 감밥을 먹고 형사나 운동선수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유년 시절은 조금 힘들었다고 봐요. 유년 시절은. 고생이 많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할 방향 제시를 못 봤, 좀, 뭐라 그럴까, 8차원? 한 8차원 넘어했고, 보통 사람보단 조금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한 5차원, 6차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질풍노도 시기에 보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많이 고민했을 사람. 그래서 원 직업적으로 놓고 보면 원래는 영화배우는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주가.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 찾다 보니까 영화인이 되고, 네. 고생께나 했다고 봐요. 저는 20대까지를 놓고 봤을 적에 27, 8세, 9세, 30세를 넘어서 고생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본 게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 헬스 트레이너를 했었다가. 헬스 트레이너, 글쎄 이제 그런 정확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했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집안이 부유했다가 집안이 몰락이 들어야 되거든, 그 친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찾아가면서 많이 헤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생께나 한 사람이랑 이 없는 사람 입장을 굉장히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 마동석 씨가 이 영상을 보면 좀 심오하겠네.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인품이나 인성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 제가 화면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나 그 사람 내재된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일치되는 점이 참 많아요. 영화의 배역을 맡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본 성격이 많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추석에 나쁜 녀석들 그 개봉하잖아요. 전 그건 몰라요. 개봉해요 이번에. 아, 그래요. 마동석 씨 나오는 거를 제가 참 유쾌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또 잠깐 그거를 봤어요, 예고해 주는 거를. 2019년 18년 되는 마동석 씨가. 네. 좀 핫하게 이렇게 영화계에서 많이 떠올랐는데. 근데 앞으로는 더 떠오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쭉 보면 주연급에서 움직여서 그동안은. 네. 자기가 이렇게 주연을 서포트를 하면서 주연을 맡은 게 몇 프로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뜨기도 했고 그 들뜬 것도 있고 한데 주연급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농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영화계에. 네. 그리고 요소 요소에 참 양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요즘 흐름에 많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럼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운세가. 예. 과연 어떨지. 2020년. 내년 운세가 훨씬 나아요. 운세는. 올해 운세보다는. 네네. 내년 운세가 더 좋고. 네. 그래서 올해 영화를 찍었다곤 하나 썩. 네. 대박이 났다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밖에. 네. 뛰는 영화들은 없었을 거예요. 네. 응? 그 범죄도시라는 건 많이 뛰었잖아요. 범죄도시는 뛰었는데 지금 2019년도 게 아니잖아요, 그거.
글쎄요, 그건 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운세가 훨씬 나아요, 마동석 씨가. 네네. 뭔가 영화를 찍어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는 운세가 올해 운세에 머물러서. 네. 그랬는데 지금 음력 8월이잖아요. 네. 8월이라 하반기라 훨씬 좋다니까요. 아. 운세가 벌써 접어들고 내년 운세를 받고 있어서. 네네. 좀 내년에는 활발하면서 영화도 좀 몇 편 더 찍으실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면,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어서. 네. 부상, 낙상, 사고. 네. 이런 것들. 그럼 2020년도에는 몇 월 달쯤에나? 음력 한 5월, 6월 정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력 5, 6월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동지달이라든가 섣달. 네네. 그렇게 해서 상반기 운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분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조심하신다면. 네. 그리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체격이 굉장히 좋은데? 척추 부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뼈 쪽으로. 뼈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척추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격한 액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을 좀 보호하면서 풀어가면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심근이나 이 심장 쪽이 조금 안 좋으실 수가 있어서. 네네. 혈압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이 혈이 잘 운동을 하신다곤 하나, 한쪽 종아리 부분이 땡기는 증상이며 무릎이며. 네. 이 뼈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뼈 쪽으로 좀 부상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운세는 굉장히. 네. 좋은 운세에 들어서. 네. 앞으로 쭉 농론을 할 수 있는 운세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4년간. 네. 쭉 치고 가는 운세여서 이 부분이 아마 영화를 찍으시면 더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감망을 받고 더 주목을 받는. 네. 그런 마동석 씨. 그래서 캐스팅 하려고도 전부 다들 많이 애를 쓸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보면 마동석 씨가 이제 영화인이잖아요. 네. 근데 뭐 사업적으로 뭐 펼칠 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네. 그분은요, 원래 이렇게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네. 그 양반이 아까 제가 갈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는 배우로서. 네. 그런 생각에 사업 구상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재테크나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재테크. 무슨 건물 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네네. 이게 사야 될 그런 문서가 들어오는 운세예요, 내년에는. 네네. 그래서 아직은 크게 사업을 펼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는 거. 네. 부동산을 사서 재테크나 하는 건 너무 좋으시고. 네네. 내가 하는 직업에 충실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네. 그 양반 성격이 양다리 쓰리다리는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외고수적인 데가 있어요. 네. 굉장히 정직하시고요. 또 근면한 구석도 있으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유년 시절에 고생해봤던 게 있어서. 네. 허투루 그렇게 사업을 벌리거나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아, 나중에 한다면 프랜차이즈? 이쪽은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내년은 아니라는 거. 아, 그럼 마동석 씨를 팬으로서 응원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화이팅이죠. 이번에 나쁜 녀석도 잘 되길 바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많이 영화 잘 돼서 마동석 씨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고 마동석 씨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